증공권 앰프 만들기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저도 진지하게 학습에 몰두해봤습니다. 예상한 대로 6V6 5극관 4개를 사용한 푸쉬프 앰프는 매우 잘 동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말씀드렸던 전자제품의 안정성, 내구성, 그리고 주어진 전압 전류 조건 하에서 최적의 전기적 성능이 얻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회로 및 부품의 변경을 통해서 조금은 혼동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로 인해서 입력에서 출력에 이르는 신호의 전기적 특성이 맨 처음에 제시했던 회로에 비해서 10%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출력 10W 외유의 1% 이하 주파수 특성 20Hz에서 20kHz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잔류 홈 노이즈는 고작 1mV 이하입니다. 어느 기존 상품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회로 이온이 많은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품의 수급일 것입니다. 특히 출력 트랜스포머와 전원, 트랜스포머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세운상가에서 재료들을 구입해서 제작하셔도 됩니다만 한국에서도 국산 부품들이 제작 판매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이 회로를 이용한 샤시를 설계하여 정식 제품을 출시합니다. 샤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선보이지 못합니다만 중국제들과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면만 보고 배선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부품들을 실수 없이 납땜해야 합니다. 잠재는 능력을 발휘해서 제시된 모양과는 전혀 다른 완성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완성한 다음 차근차근 도면에 맞추어 다시 확인 작업합니다. 하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에 의해서 특정 부품이 허용하기 힘든 정도의 높은 열이 발생하거나 심지어는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스위치를 내리고 어느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가끔 겪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는 아주 편리한 환경에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실수를 하더라도 쉽게 찾아냅니다. 실수를 찾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리압, 한국에서는 슬레이닥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원을 낮은 지점부터 조금씩 올리면서 전류의 흐름을 관측할 수 있으므로 부품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린 테스터로 합선, 오배선, 부품의 결함 등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꼰대 이야기 다시 이어집니다. 중학생이었던 저가 취미로 납땜할 때는 아무도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많은 책들을 독파하고 수없는 시행착오로 극복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진공관 오디오는 쉬워도 이렇게까지 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회로를 두세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면 진공관 오디오 수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진지하게 도전하고 싶다면 첫 회 비디오부터 다시 시청하십시오.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